예, 반갑습니다. 황성 동민 여러분, 그리고 황성시장에 계신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황성동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이시는 발레오만도 아파트가 보이죠? 노동조합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또 심지어 사택에서 가족들이 쫓겨나는 아픔을 가졌던 곳입니다. 7년 동안 발레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그동안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노사관계가 잘못되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7년 동안 노동자들이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락돼요! 누락돼요! 그들은 선거만 되면 시민들에게 그리고 동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열심히 하겠답니다. 잘해보겠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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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제는 포항 MBC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찰 여러분, 마이크는 키지 마세요. 어제 포항 MBC에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받은 후보 1번 김석기 씨가 토론회를 거부하고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나와서 자신의 무지가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망갔대요! TV 나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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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엘리트 경찰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엘리트 경찰관이면 당당히 국민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소신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국민들 앞에 나와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우리 더 이상 국민의 대표로 뽑아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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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주 지역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새누리당 막대기만 꼽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러한 부끄러운 현실이 이 지역에 계속되어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정치 현실로 인해서 경주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경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주가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주의 침체는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는 새누리당이 일당 독재를 해온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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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진 자들의 정치를 노동자, 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로 바꾸어 냅시다, 여러분! 황성 동민 여러분, 천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진 경주 시민 여러분, 이제 가진 자들의 정치를 청산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노동자 서민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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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권력자에게 조아리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대통령과 악수하는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무조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이 몰상식한 현실을 자랑스러운 황성 동민과 함께 기호 6번 권영국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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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합니까? 쪽팔리다 바꿔보자! 이런 얘기하니까 시원하지요? 예! 저는 이렇습니다. 청년 시절 1988년입니다. 풍산금속안강공장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해고되고 두 번이나 구속되는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통하여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했습니다. 똑똑하다! 그러나 14년 동안 노동인권 변호사로 열심히 싸워봤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바꿔내지 못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처절하게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자의 삶, 서민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잘못된 정치 권력을 우리 손으로 바꾸어 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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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 좀 적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더 오래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적 양극화라고 합니다.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이제 부모의 재산과 지위에 의하여 그 아들, 딸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사회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그동안 가진 자들과 재벌을 위한 정책만을 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20대 총선에서 권력만 쫓는 그런 정치인을 확 갈아치우고 기호 6번 권영국을 국회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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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상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으신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뽑아주었더니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한 번도 코빼기 보인 적 없더라. 기호 6번 권영국,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노동자 서민의 후보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알아주고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는 용감하고 책임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이 국민에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힘차게 환호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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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아무리 용천을 떨어도 안 돼.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외 없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이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변을 만들려면 환승 동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호 6번 권영국이 노동자 서민 후보라고 폭풍 수다를 떨어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폭풍 수다를 여러분들이 따라주시겠다는 의미로 제가 됐나 여러분들 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너무 약합니다. 조금 더 세게 합시다. 됐나? 됐나?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면 여러분들은 바꾸자 하겠습니다. 좋지요? 이번에 한번 이 썩은 물, 부패한 물 우리가 확 쏟아버리고 깨끗한 정치 시위로 한번 확 갈아볼 수 있죠? 그래서 바꾸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하다, 약합니다. 조금 더 세게 합니다.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자! 우리가 바꾸면 세상이 좋아지죠? 그래서 한번 이기는 선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이번에는 이기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우리가 이기자! 예,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토론에도 나오지 못하는 비겁하고 급쟁이 이런 사람 절대 국민의 대표로 찍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싸움은 영국이래 새누리당, 영국이래 숙기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이겼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포기해왔습니다. 이제 좌절감을 벗고 우리 노동자 서민이 힘을 합치면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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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맞습니까? 새누리당은 골리앗이고 저는 이제 이 땅에서 새로 태어나는 정치신인 다윗 기호 6번 권영국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할렐루야! 노동자의 정치, 서민의 정치, 상인들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권영국, 권영국, 권영국. 예, 고맙습니다. 제가 더 하고 싶어도 목이 좀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황성시장 장날에 좋은 물건 많이 사시고 또 가정에 돌아가서 맛나게 밥 반찬 만들어 드시면서 기호 6번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보자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가족들과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기호 6번 권영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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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성 동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